안녕하세요. 동물구조공단 순천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가람 주인입니다. 공단에서 소송구조나 법률상담 외에 일부이지만 어떤 업무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러 갈까요? 출근 중입니다. 사무실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 좀 덜 걸리고 이렇게 출근길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5분 정도? 제가 법률구조공단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7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법률구조공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했거든요. 국가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직원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 모든 공기업은 이렇게 좋구나, 아, 나 대학교 졸업하면 공기업 준비해야지 하고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채용 공지가 뜬 거예요. 순천 출장소에. 바로 지원했죠. 근데 됐어요. 아마도 국가근로장학생 한 경험이 있어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직원분들이 다 너무 잘해주시고 일도 재밌고 친구들이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출근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얼마 안 돼서 그런가? 4개월? 아가죠? 지금 완전히 늦어서 뛰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늦었어.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순천출장소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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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침마다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요.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대리님이랑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 시력 1.5인데 컴퓨터 할 땐 안 껐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눈도 덜 필요해서 진짜 좋아요.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추천. 노는 거 아니고요. 전자소송 들어가서 문서 뽑아야 하는데 컴퓨터가 넘나른 일이에요. 오전에는 주로 전자소송 들어가서 문서들을 뽑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판결문이나 변론기일 통지서, 주소 부정 명령 같은 문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담당 일 외에 변호사님이 봐야 할 문서들은 담당 변호사님이랑 법무관님들한테 갖다 드려요. 법무관님은 우선 비공개. 왜냐면 반할 수도 있어서. 저도 잘 몰라요. 검찰이. 네, 여기 올려둘게요. 근데 법무관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네이버에는 되게 어렵게 나와있던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구조 업무나 국가소송 관련 등 관련 사무에서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은 소장실로 갑니다. 변호사님이 소장님이에요. 저는 주로 소장님이 안 계실 때 들어가요. 왜냐면 방해될까봐. maybe 제 일을 처리하려면 기록이 필요해서 필요한 기록들을 찾습니다. 사건 종결할 건 종결하고 보정할 건 보정하고 일 처리한 동안 또 일이 쌓였네요. 여건 비용 지출할 거예요. 소장 접수하거나 통달하려면 돈을 내야겠죠? 물건은 구조 결정할 거.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팀장님이 쏘신다고 하셨는데 네, 팀장님 쏘셨어요.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 진짜 짱이죠? 점심 메뉴 고르면서 소장님한테 브런치 메뉴를 설명해드렸더니 소장님이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데 제가 너무 했죠. 이렇게 젊으신데 팀장님 잘 먹었습니다. 많이 사드세요. 양치하고 민원인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입술도 발라줍니다. 아까 쌓여있던 비용 지출할 자료들 정리 중이에요. 법원 가는 길. 여기는 검찰청이고요. 검찰청에는 주로 재판 기록 복사할 때 들러요. 오늘은 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법원에 와서는 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면 보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내 은행에도 들러서 비용을 지출합니다. 저희 순천 출장소는 고흥지수 업무도 맡고 있는데 고흥지수는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법원 앞에 농협도 들렀어요. 구조 결정하는 모습은 못 찍었어요. 너무 바빠서 우체국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 출장 가요. 관차 타고 멀리는 안 가고 우체국 가요. 우체국에는 왜 가냐면 법률구조 공간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건 이송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원 같은데 사건 관련해서 보내야 할 서류를 있으면 보내기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일반 등기요. 일반 등기요? 네. 다른 거 안 하고요. 네.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뭐 이거 그 법구공 TV 그거 하겠습니다. 항상 대리님이랑 같이 나가요. 거짓 원뿔원. 퇴근. 빨리 가서 오토바이 탈 거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1, 2층은 엄마 가게고 3층이 집. 동생들은 아직도 연일 중이네요. 친동생이에요. 엄마 사업 물려받는다고 정말 열심히 해요. 반바리를 가기 위해서 옷을 후딱 갈아입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놈이구나. 전 바이크 처음 탈 때 출발을 1시간 동안 못했었어요. 키가 작아서 발이 안 닿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엄청 깊은 바다에서 서핑하는 느낌? 레드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까지 순천출장소 조가람 주임이었습니다. 모두들 쿡빵!